절대 먹지 마시오는 뭐지? 궁금한데? 이거 몰래 카메라 아니야? 그런가 보네. 몰래 카메라면 어때? 난 먹을 거야. 야, 먹지 말랬잖아. 먹어도 돼. 맛있다. 너도 먹어. 그래도 아, 궁금하니까 먹어야겠다. 오비키 남반장. 아! 네! 너넨 지옥에 왔다. 저희 둘 다요? 왜요? 절대 먹지 마시오라고 써져 있는 걸 먹어서 그래서 오게 됐다. 이거 얘가 먹으라 그래서 먹은 거예요. 와, 남반장아, 배신이야.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거 몰라요? 당연히 더 먹고 싶지. 너네는 규칙을 어겼으니 지옥에서 방탈출을 해야 한다. 지옥에? 방탈출? 지옥으로 가라. 오케이. 방에 갇혔어. 방탈출. 오, 열쇠 발견. 어, 벌써? 우와. 해본다. 안 맞는데 이거? 안 돼. 뭐야 이거? 문 열쇠 아닌 것 같은데? 봐봐. 아, 이거 꼭 다이어리 열쇠처럼 생겼는데? 다이어리? 다이어리나 노트 같이 생긴 거 찾아보자. 이 뒤에 있나? 어, 다이어리다. 맞아, 이 다이어리 열쇠인가 봐. 맞나 봐. 열렸다. 오, 뭔가 있을 것 같아. 뭔가 뭐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남반장과 오비키의 관계? 뭐야, 무서워. 우리에 대해 알고 있어. 남반장은 오비키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굳이 얘기하면 싫어하진 않지. 내가 너랑 거의 10년 넘게 친군데. 그러면 예스에 체크. 예스. 다음 페이지는? 오비키는 남반장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나도 싫어하진 않지. 10년 넘게 친구니까. 예스. 다음 문제. 남녀 사이에 친구 있다, 없다? 친구가 있지, 왜 없어? 친구 있지, 우리도 친구잖아. 그럼 있다에 체크. 야, 근데 이거 뭐냐? 이거 은총이 형 아니야? 은총 오빠인데? 은색 네컷을 왜 둘이 찍으러 가? 나 은총 오빠랑 친해. 남녀 사이에 친구야. 야!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 있다며, 방금은. 없어! 왜 은색 네컷을 찍으러 가는 거야? 나 진짜 이해가 안 가. 뭐, 야, 내가 뭐 잘못했냐? 아니, 사진을 왜 찍으러 가냐고, 둘이. 사겨? 안 사겨. 좋아해? 안 좋아해. 이제 안 좋아해. 이제 안 좋아해? 아니, 옛날에 어린 마음에 그냥 옛날 때 좋아했다고. 근데 지금은 아니야.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거 멋있냐? 나도 기타 쳐. 사람들은 모두 다 똑같이 말하지. 공룡들은 왜? 나도 멋있지? 완전 멋있어. 최고. 구독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 마이 비키. 미치겠다. 너무 멋있어. 너무. 금고 비밀번호다. 여기 문제가 있어. 금고 비밀번호래. 금고 비밀번호라?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오, 잠깐! 나 알 것 같아. 이게 알 것 같아? 뭐지? 나 진짜 알 것 같아, 이거. 오! 맞아. 아, 깜짝이야. 잘 봐봐. 가로의 개수야. 봐봐. 가로의 기지.
가로핵이 지금 두 번 있잖아. 그래서 이게 2가 된 거야. 나머지는 가로핵이 없어서 0이고. 노트도 봐봐. 가로핵 없지? 없지? 그래서 00이고 가로핵 하나, 가로핵 3개. 그래서 13이 된 거고. 러브는 그럼 몇이 될까? 가로핵 하나 있지? 1. 가로핵 없지? 없지? 0, 0, 하나, 둘, 셋. 정답은 1, 0, 0, 3! 어때? 이해했어? 와! 와, 오바키 완전 천재다, 와! 나 천재지? 맞는지 볼까? 오, 그래, 그래. 해봐, 해봐. 오, 어떻게 이걸 맞췄냐? 1, 0, 0, 3, 2. 오! 열렸어! 열렸어! 와! 열쇠 있어, 열쇠! 난만장, 빨리 열어! 탈출하자! 탈출! 나와, 오케이. 좋아! 오늘도 신나게! 지옥에서 방 탈출하기! 성공! 뭐야, 이게? 아, 몰라. 잃어버린 줄 알겠지, 뭐. 근데 둘이 사진을 왜 찍어, 대체? 어? 아, 진짜. 아우, 아우. 아, 친구? 와, 나 친구. 와, 너무 어이없네, 야. 아, 권총이 형. 아, 뭐야? 부자 나라에 왔잖아? 역시 행운의 여식은 나에게로. 아, 뭐야? 또 그지 나라에 왔어? 아, 또 얼마나 그지 같을지. 다들 조요. 오늘은 그림 그리기 수업이 있어요. 그림 그리기 수업? 갑자기 뭐지? 오늘 수업에서 이 에어팟을 잘 그리는 사람에게 에어팟을 준다. 에어팟을 준다고? 오, 에어팟 대박! 저런 거 우리 집에도 많은데 그냥 재밌게 놀다 가야겠다. 그럼 준비 시작! 내가 이겨. 브러펜도 있고. 내가 무조건 이겨야 돼. 에어팟이 아무리 필요 없다 해도 저 그지한텐 질 순 없지. 너 그지? 너 말 다 했냐? 아니, 다 안 했는데? 콧물 그지. 너 부자라고 잘난 체 하지 마. 이겨주겠어. 아, 난 이 연필밖에 없어. 에어팟? 그래, 내가 갖겠다. 내 그림 실력 보여줄까? 대망의 금가루 역시 난 부자야. 누가 봐도 에어팟이잖아? 어우, 저게 뭐야? 완전 이상해! 나는 거의 완성됐다! 키키키키오, 이키! 자, 시간이 다 됐다. 둘 다 보여줘? 응? 감각적이죠? 미래에는 이런 에어팟이 나와 놀라운 혁신을 일으키게 되죠. 혁신적이긴 하다. 다음은? 저는 연필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보이는 대로 그렸습니다. 에어팟. 비키가 정말 잘 그렸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그린 비키한테 이 에어팟을 주겠어요. 우와, 에어팟이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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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짜증나. 저 그지한테 졌잖아. 에어팟, 에어팟. 자, 다음은 수학 퀴즈. 다음 공식을 보고 물음표에 들어갈 답을 맞춰보세요. 저게 뭐야, 보자마자 스트레스 받아.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힌트를 주세요.
힌트를 줄게. 힌트는 자, 빼빼로. 우와, 빼빼로다. 배고팠는데 잘 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정답을 알아내겠습니다. 뭐야? 딸기 빼빼로잖아? 블루베리 빼빼로가 더 맛있는데. 이런 건 우리 집에도 엄청 많다고.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빼빼로는 여섯 개인데 왜 구라는 거지? 설마? 이건 하나. 하나? 그렇다면? 아, 머리 아파. 몰라. 정답. 정답이 나왔니? 세인이, 정답 뭐지? 정답은 샵. 샵? 왜지? 모양이 샵이잖아요. 전화기 키패드에 있는 샵. 정답 맞죠? 그럼 나머지 공식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그건 꼭 같이 생각해야 돼요? 머리 아프게. 박세인 샵 땡! 틀렸어요. 저요! 저 정답 알 것 같아요. 네, 피키 정답은 뭐죠? 정답은 4입니다. 왜죠? 처음에 막대기 6개로 만든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나는 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두 번째는 만나는 지점이 한 개. 마지막 네 번째는 만나는 지점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정답은 4. 오비키 정답. 우와, 정답이다. 우와. 뭐야, 짜증나. 다 졌잖아. 정답을 맞춘 비키에게는 상금으로 다음 부자급식 체험권을 주지. 오, 부자급식이요? 저 진짜 제일 가고 싶었어요. 와, 신난다. 오키님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부자급식이 기대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는 싫어요. 아우, 혀 깨물었어. 자, 오늘도 신나게 부자